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이 발생했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각각 다른 두 건의 이스라엘 측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9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당사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 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 풍선이 현재까지 전국에서 150여 개 이상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물체는 흰색 대형 풍선 2개 비닐봉투를 매단 형태로 봉투 안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 대변 추정 오물 등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군과 경찰이 수거 중입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응급실을 포기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남아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응급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면서도 다만 아직 거기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